안녕하십니까. 이어서 충북뉴스입니다. 열대야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며 밤낮으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만큼 냉방비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.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은 벌써부터 전기요금 고지서가 걱정입니다. 이만영 기자입니다. 청주의 한 소사육 농가입니다.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형 선풍기를 쉼없이 가동하며 축산의 온도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. 7월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30%나 늘었지만 가동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. 당장 이달 말 전기요금 고지서가 걱정입니다. 7월 달에 나온 게 한 120만 원 정도, 저희가 한 300도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데 한 12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번 달은 더 업되지 않을까. 소상공인들의 여름 나기도 힘겹기만 합니다. 고물가, 고금리에 경제 침체마저 장기화되면서 매출은 줄었지만 냉방비 부담까지 떠안게 됐기 때문입니다. 매출은 뭐 사실 많이 좀 줄었고 또 기본적으로 기본 나가야 되는 비용은 인상이 되니까. 계속된 폭염에 정부가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했지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하소연합니다. 제 주변에서는 그냥 없다고 보면 될 정도로 좀 기준이 좀 너무 매출 기준이 낮게 책정되지 않았나.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뭐 그 구간별로 다 할인율을 좀 적용해 준다든지 그런 방향을 좀 정책을 해주셨으면 어떨까.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근본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.